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6일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인데 다행히도 시장이 강한 반등세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우리 관세 매기겠다 했고, 중국도 그게 대처하겠다 했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벌써 알고 있던 내용인데, 자, 그러한 부분들의 시장의 불안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는 것을 이용해서 아마 기관이 좀 많이 받았어요 오늘. 그래서 저도 장 초반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우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 좀 중요한 날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거의 벌겋죠, 그죠?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안 땡긴다 그랬어요. 그것도 맞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땡기면 지수 너무 많이 간다고 안 땡긴다 그랬어요. 아침에 분명히. 그죠? 그래서 안 땡겼고 나머지 다 땡겨줬어요. 그죠? 그리고 시장을 보시면 아침에 이런 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같은 날 사는 날입니다. 자, 평소에 못 샀던 거 오늘 사십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장중에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이렇게 처지니까 너무 강하게 이야기 잘못했나 이렇게 사실 속으로 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자,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가장 강한 강도로 추세 다 돌파하고 여기 딱 지지하면서 끝났어요. 좀 밀리긴 했습니다, 종가권에. 그러나 양봉 어느 정도 세워놨기 때문에 윗골이 좀 달았긴 하나 상관없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완전 1.87%로 쭉 스트레이트로 들어올렸기 때문에 큰 양봉세였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데, 자, 홀딩하자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셀트리온 삼행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비중을 좀 축소하셔라. 시장이 흔들흔들하면 그 이후에 포인트 나오면 다시 담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 나올 때 다시 담을 요랑하고 고점 부위에서 밀리는 거 보이면 차익 실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장기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하고 다시 타이밍 너무 사고, 그런 식으로 적당한 컨트롤을 좀 해주셔야 수익률이 배가가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많이 해뒀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보시면 시장이, 자, 채팅 날려주신 것도 그렇고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허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거의 엄청나게 조져놓고 오늘 들어올리니까 다 틀고 난 다음에 가니까 사람들이 되게 허탈해 하셨거든요. 야, 주식 어렵다, 정말 털고 나니까 가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반드시 좀 정해 놓으셔라. 그리고 이러한 앞전의 사항들을 조금 심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단단하게 받쳐 놓고 뛰었는데 밑에 깨면 이걸 뚫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강한 저항대입니다. 그것을 뚫었다는 것은 한 번에 죽지 않고 적어도 반등 한두 번 넣다가 밀려도 밀리는 게 일반적인 행태거든요. 그래서 분석팀에서 분석을 해볼 때 큰 자금이 한 방에 들어온 걸 포착했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8천 계약인가 들어오면 23억인가 된다고 분석을 해놨는데, 저희 대표 선수 닥터 K방의 대표 선수 지우가 전문가거든요. 그쪽 회계 전문가입니다. 기업 분석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 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나중에 봤지만 저는 이런 그런 기본적 분석은 그 친구가 맡아서 하고, 저는 이렇게 이런 시그널만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 너무 사, 여러분은 책임이지만 그렇게 드리면서 손발이 짝짝 맞아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 채팅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승입니다. 전승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밑에다 여러분들이 인증 댓글을 남기겠다 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채팅방 회원뿐만 아니라 생방송 듣는 분들도 수익 나서 고맙습니다 하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들 자기가 댓글 남기겠다 했으니까 뭐 거짓인지 아닌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메릴 린치 드디어 미래셋 대우, 자, 메릴 린치 이틀 쉬어주다가 오늘 다시 들어왔어요. 5만 계약, 그죠? 계약이라니까 좀 그런데 수량이, 그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나와서 이것도 보면 뭐 비슷비슷합니다만 강하게 상승하면서 끝냈다. 60일은 안 깬다 그랬어요. 잘한 번은 반등 준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렇게 체크해 나가시자.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장이 내일 좀 받쳐주면 코스닥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강한 양봉으로 내일 한번더갈수 있다. 잘하면 갭 상승까지 해서 띄운다면 여러분들 못 쫓아오게 만들어 놔놓고 해놓고 갈 수도 있다.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그런 시나리오도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갭 상승 한2% 3% 뜨가 시작 못 쫓아오거든요. 겁나서 빠질까봐 그렇게 강하게 갈 수도 있는 모양은 만들어 놨다. 다만 여기 위에 이평선들이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지지돼야 될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왔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이다.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박스권 하단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했는데 오늘 아래꼬리 달면서 세개 중에서는 최고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개다 모양 양호하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아래꼬리 땡기면서 올렸는데 그렇죠? 자 이러한 종목들보다 셀트리온 삼형제 훨씬 낫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도 여기 또 44만원대 강한 저항대 있다. 분식 회계 이런 거 아직까지 해결 안된 걸로 알고 있으니 아직까지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HLB 10만원 못 넘어간다. 그리고 팔고 나니까 쭉 밀리죠. 그리고 여기 위에 저항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하지 말자. 고점 보입니다. 비교적 물론 반등은 좀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닥터케이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억울해졌어요. 모양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추후 전략 조금 수정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미리 드리고 자 이러한 부분도 전일 강하게 이렇게 음봉 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지면 매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세심하게 잘 못하셨다면 자 내일 월요일 날이 강하게 20일 돌파해야 8만 정도 인근까지 갈수 있다. 만약에 20일과 100, 240일의 저항을 뛰어넘지 못하고 밑에 처지면 또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돌파하는 여부 잘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네이처셀은 아예 뭐 생각도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전혀 움직임 없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하진 않은데 누가 구속도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절대로 금지, 접근 금지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하게 청산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채팅방 들어오신 분 계십니다. 준상님 오늘도 스케줄 없어서 유준상님 들어오셨고 그리고 강꼬마님 들어오셨고 자 그리고 닥터 규란다 티처 규이야 들어오셨고 그리고 도구님도 들어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참 스펙타클한 장이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 티처 규 선생님 가지고 계신데 자 10만 7천에 샀고 10만에 샀잖아요. 그럼 10만 3천 얼마잖아요. 지금 수익권으로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수익권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봉 매매에 의해서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적당히 사고 밑에 밀리면 한번 사겠다고 분명히 시나리오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틀리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그 손절하는 횟수보다 분석이 맞아서 수익 내는 횟수가 많으면 누적으로 수익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맨날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것은 자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잘 공부 법을 잘 몰랐거나 중요 맥점을 일일이 이렇게 짚어주는 사람이 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닥터케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거의 1대1에 가깝게 질문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께 기법을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드리거든요. 솔직히 다른 분 까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좀그 기간을 좀 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지만 한달 만에 다못 가르쳐 줄것 같아요? 가르쳐 줄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해버리면 회원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다른 분 까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적당하니 유지하면서 사사사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죠? 그러나 닥터케이는 하나에서 열 것까지 전부 다
핵심 엑기스부터 먼저 딱 풀어주고 나머지 세세한 것 착착착착 더 얹혀드리니까 자 실제로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던 분이 눈에 들어온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그러면서 연승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박살나는데 한 명이 그래서 말안 해요. 자 우리 큰 자금 움직이는 대표 선수는 챙겨먹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고 챙겨먹고 빠져나오고 하면서 누적으로는 무조건 불었고 잠깐 물려 있는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돈천원 정도밖에 안 물렸을 거예요. 아니면 다 불었을 수도 있어요. 지우 있으면 빨리 대답해봐. 바쁜 건 아는데 자 물린 거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셀트리는 제약만 약간 물렸나 아니면 그것도 엎어쳤는가 내가 잘 모르겠고 자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종목 들어가 가지고 또 불었을 냈답니다.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 있죠. 회의대에서 잠깐 먹고 나왔답니다. 또자 이런 식으로 제가 큰틀 잡아주면 여기 가면 할수 있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들어가고 다른 회원들은 또 뭡니까? 오늘 또 제가 포인트 드렸어요. 현대건설하고 여기 있죠. 아미코젠 틀고 나왔다 그러고요. 참 죽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현대건설 분봉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갈수 있다. 그리고 홀딩하라 그랬어요. 오늘 파는 날 아니다. 언제 시그널 드린가 하면 여기하고 여기 드렸어요. 플러스 홀딩. 왜? 시장이 첫 양봉이기 때문에 다음날도 양봉 가능하다. 그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SK 머트리얼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거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 또 불었습니다. 팔지 마라 그랬어요. 18만원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강하게 그럼 더 올라가거든요. 홀딩 전부 다 홀딩입니다. 전부 다 홀딩.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장이 힘들고 요동을 쳐도 정확한 기준이 있다면 닥터케이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여기 폭만큼 빠졌고 여기 반등 시도한 부분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목표치를 계산해 보면 하락의 목표치도 이만큼 딱볼수 있다. 아다리가 딱 떨어져요. 그래서 과감하게 베팅하자 그랬어요. 여기 감히 그죠? 후원을 뭐 발표하고 난리가 날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좀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딱 들어올리면서 끝났습니다. 다행히 닥터케이가 맞게 끝나서 그나마 여러분들도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뭐 맞추면 뭐 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양봉 제법 크게 났다. 고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기대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인데, 가족들하고 또뭐 식사하시고, 아니면, 주위 분들하고 잠깐 시간 보내시고,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오후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 하는데요.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지금 진행 중인데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그걸 제가 돈을 받는 줄 아십니까? 무료예요, 무료. 그래 주는 사람 없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그쵸? 장중에도 계속 요새 방송하고 있어요. 제가 비교적 요새 좀 시간이 나서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된다 싶으시면 혼자 좋은 거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좀 알려달라. 제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 다른 분들도 좀 듣고 하지 않겠습니까? 딴뜻 없어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 그리고 지금 알림이 안 뜬다 하시는데, 그것은 구독 옆에 보면 종 모양 있어요. 종 모양에서, 비정기적인 알림 수신 말고, 모든 알림 수신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구독 옆에 종 모양에서 모든 알림 수신으로 꼭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알림 뜰때딱 방송 들으면 됩니다. 뭐 불안하다니까 표현은 좀 그렇는데 자, 이해되시죠? 구독 누르시고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